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예, 네, 저는 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광주 양동시장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께 뭐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들 좀 소개해 줄 겸 찾아왔고,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좀 이따 또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라조라고요. 노라조 아시죠? 홍어 먹방 여러분께 조금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네.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가볼까요? 네. 자, 여기 이쪽 시장이 7개로 또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동 전통시장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동 복귀의 상가, 그리고 양동 수산시장, 양동 경월리 시장, 양동 건어물 시장, 양동 닭정제 시장, 양동 산업용품 시장까지 해서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또 규모가 큽니다. 아, 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여기 양동 전통시장 전통시장부터 한번 가볼 텐데, 네. 지금 여기 이쪽 양쪽 지금 치킨집들이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는 그 치킨집들이 보여요. 자, 보시면 그 양동 통닭이라고 굉장히 또 오래된 느낌이 나는 그 치킨집인데, 여기가 유명해요. 여기 야, 이 가마솥에다가 맞아요. 야, 이게 가마솥 이게 비계를 하더라고요. 아, 가마솥 비계를. 3대 천왕에도 나왔던 곳이네요. 야. 아,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수산물 향이 이렇게 싹 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홍어도 좀, 벌써부터 홍어가 앞에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요 홍어, 여기 날개, 요거 또 찜에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찜. 네, 찜은. 찜이죠. 아, 요거 또 무침도 따로 파시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이거 또 보리굴비. 이거 진짜 밥도둑, 밥도둑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국내산. 이거 흑산대에 올라온 거예요? 오, 흑산동어네. 이거 좀 최상급인 것 같네요, 요거는. 상급이네, 상급. 야, 야, 코랑 해가지고. 저기 막걸리 한잔 사셔. 알겠습니다. 저 막걸리 한잔 사드려야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홍타가 이뻐, 홍타. 기가 막히네. 홍어에는 막걸리지. 야, 이 토종닭. 닭발, 와, 크다. 토종닭 닭발 같은데? 아니, 사람 잡고 써. 오. 아, 내가 좋아하는 육류. 아, 육류를 좋아하세요? 저는 해산물 판데. 네. 소고기 좋아하죠. 아, 소고기 좋죠. 마블링 쫙 있는 거. 오, 환우 갈비가 지금 안 펴진 것 같은데. 오. 오, 좋다. 자, 이건 아무래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목포 쪽 근처에 먹갈치 같은데. 이거 진짜 조리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먹갈치. 그래요? 맛은 절대 갈치이고, 어떤 생선이라도 절대 안 빠지는 맛이거든요. 이게. 황식이 아닌가요, 황식이? 황식이 맞습니다. 황식이. 아, 이것도 튀겨 먹거나 조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맞아요. 한 입에 그냥 넣어도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야채 먹어도 돼요. 예. 여기 뭐 지금 없는 거 없습니다. 네. 랍스터. 키로 39,000. 야, 랍스터 이거 실한 거 봐요. 우와. 대게 키로당 지금 45,000원. 제가 아는 어떤 저 마트 금액보다 좀 더 쌉니다. 한 3,000원 정도 쌉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킹크랩. 와. 어마어마합니다. 맛쪽에 갑오징어, 어떻게. 자, 미꾸라지. 국산 미꾸라지. 지금 뭐 바다에 있는 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또 생활의 달인에 나온 김치집.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고구마 줄기라고 진짜 이거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옛날 어머니들이 해줬던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지금 흔히 못 먹는 거. 한번 남아볼까요? 사장님 인터뷰 되겠다. 야, 이거 너무 양념 진짜 맛있어. 자, 우리 또 전라도 하면 또 젓갈이 빠질 수 없죠. 전라도 각지에서 올라온. 맞아요, 맞아요. 창란젓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이 신한 천일염으로 이렇게. 예, 네, 천일염으로 때문에. 명란젓, 오징어젓. 자, 이제 음식이 저희 앞에 지금 차려졌는데. 지금 화려하네요, 화려해. 네. 오늘 먹은 게 이제 저희만 먹은 게 아니라, 네. 보면 이제 자리가 이제 두 자리 비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또 게스트가 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머리가 진짜 머리인가요? 이거 제 머리로 합니다. 머리 맞습니다. 나름의 철칙이. 가발 쓰지 않고 내 머리로 하자. 그렇죠. 더 멋있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를 아세요? 저 팬이, 저 그냥 마술로 사라지는. 감사합니다. 하면 또 바다에서 올라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양동시장까지 오셨는데, 혹시 뭐 홍어 이런 거 평소에 좀 즐겨 드시나요? 많이 안 삭힌 거.
네. 그럼요. 약간 나는 걸 이제 좀 먹게 되더라고요. 약간 나요. 약간 그러면 약간 된 거. 아 근데 오늘 또 우리 양동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홍어의 이제 국내 유통의 한 9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오면 또 오리지널 한번 맛을 또 봐야 맞아요. 어디 그렇죠. 가서 야, 나 잡사님하고 아. 오리지널 홍어 먹고 이런 거 자랑이 되거든요. 삼합으로 해가지고 즐기시면 그렇죠, 그렇죠. 돼지고기하고 아, 네. 김치하고 해가지고 김치하고 네. 돼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아 너무 가볍게 드신다. 그렇죠. 야 요거 어떤 맛입니까? 시원하고 시원하고 지금 딱 몇 번 씹으니까 쿠쿠마 향이 살짝 올라와요. 오, 올라왔어. 아, 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향이 지금 좀 올라오는데. 네. 예. 네. 어? 적당히 섞인 맛이. 그 향이 있어, 호의 그 특유의 향. 이 정도 맛있네요? 그래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씹다가 조금 이따 올라가게 돼, 이제. 예. 네. 지금 씹다가. 아, 올라오네. 아, 이제 슬슬 올라오고 다가왔어. 사실 레벨로 치면 이 무침부터 드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무침을 해가지고. 많이 먹어봤어요. 무침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아 홍어가 삭힘이 있으니까 돼지고기 자체의 맛도 같이 살아나네요. 아. 돼지고기 그 고소함과 약간 그 덮어주려고 하는 그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 좋은데요? 아, 맛있네. 야 이거 맛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네요. 아 근데 또 원흠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무침을 많이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침도 좀 평소에 먹던 그 무침이랑 좀 다른데요? 저 손이 벌써 오시네요, 형님. 하나 더 먹어도 아, 좋을 무침도 것 약간 이 강도가 조금 있는 무침이네. 홍어 김밥. 홍어 김밥이란 건데 저도 이거 저도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적경어. 여기에 지금 네? 홍어가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네. 여기다가 이제 이게 홍어 같아요. 이게 아,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하이브리드. 아, 그거 훌륭했어. 오, 진짜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도 안 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요 메뉴는 약간 충무김밥에 짬따구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징어를 얹어서 먹자고 거기는. 네, 오징어인데 여기는 홍어가 얹어지고 홍어의 어떤 약간 그 새콤함과 쿰쿰함과 김밥 사이에 또 이렇게 약간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명들이 들어와서 아, 충무김밥 거기에 빵은 날리지 맙시다. 왜냐면 그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도라지는 오늘만 사는 팀이기 때문에. 네. 또 내일 또 충무김밥 먹으러서 야 역시 충무김밥 짜이네 또 아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어,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죠 네. 요거 찜 찜을 한번 아니 찜이 끝판왕 아닌가요? 제가 한번 찜을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어떤 네, 먼저 어느 찜을... 정도 레벨인지 아. 형님 걱정이 안 되는데 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 네네. 이게 원래 아~ 열을 가하면 네. 홍어는 열을 갈수록 이게 더 좀 조그만 양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건 식은데도 약간 좀 세요. 홍어찜 먹을 때 이게 뜨거운 거 막 한 거 있잖아요. 네. 막 나오고 이거 먹으면 전정이 다 벗겨집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진짜 한번 먹어볼까요? 매콤한 매콤한 맛이 좀 강하고 뼈까지 같이 우두둑 씹으시면 되는데 어머나. 그 고추냉이나 이런 것도 먹을 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쏘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처럼. 뱉어야 돼. 와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느낌이. 이게 그래서 기관지에 좋대요. 아. 저 이따 노래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좀 먹어야 되겠다. 보세요 잘 나올 거야. 와 형. 빨아봐. 아. 시원해. 형 어떻게 표정 변화가 없으시네요. 제가 홍어 레벨이 잘 홍어가 그렇구나. 입에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우리 노라조님들 네. 어떻게 아 진짜 양동시장 와가지고 음식들 이렇게 접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음식은 어떤 그곳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산지에 가서 먹을 때 더 기분이 더 업되면서 뭔가 이렇게 더 빠져드는 게 있잖아요. 양동시장에서 먹었던 오늘의 홍어는 살면서의 어떤 음식의 세계관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오늘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좀 지금 여기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공연 끝나고 올라가면서 한 서울 한 100km 정도 남았을 때 형 홍어 되게 다시 생각나는데 이럴 거. 아, 그 맞아요. 아, 진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홍어의 네. 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 홍어 삭힌 걸 제가 이렇게 삭힌 걸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예전에 먹어본다고 먹어봤는데 일단 그 레벨이 아니고 그래서 아 더 삭힌 건 내가 못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이 매력이 있네요. 우리 양동시장 이렇게 좀 맛있는 먹거리도 많이 있고 볼거리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나중에 근처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네. 둘러보셨으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수아사 맛있는 음식 잡사. 치킨집으로 왔습니다. 아까 초반에 촬영했던 그 치킨집으로 왔는데 양동시장 하면 여기도 치킨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아, 그 중에
자, 1969년도부터 장사를 하신 양동통닭. 아, 여기 치킨도 한번 소개해드릴 겸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네. 자, 후라이드인데, 야, 이거 똥집하고 닭발도 조금 같이 튀겨주시고, 양념. 네. 후라이드는 한 마리, 요거는 양념 반 마리. 야, 닭발. 근데 바삭고소한 게, 와. 씹다 보니까 아주 살짝 매콤한 향이 살짝 와요. 좀 은은하게 씹다가 뒤에. 똥집. 똥집. 이거 통집을 튀김옷 없지 그냥 이렇게 바로 튀겨주시네. 아, 저는 이렇게 튀기는 거 좋아해요. 자, 이번에 양념. 양념이 진하지 않고 은은합니다. 좀 삼삼하고 강하지 않고 양념이 좀 스무스하게 딱 그런 게 좀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합니다. 치킨까지 맛있게 먹고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나 광주나 이쪽 전남 지역 오시게 되시면 양동시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정말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지인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어떤 뭐 다양한 품목도 많으니까 광주 오시면 양동시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정말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